저 앞에 오른쪽에 차 한 대 있죠? 저 차가 다시 여기에서 앞차랑 이 정도면은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요. 오토바이랑 안전거리 유지돼 있죠? 자, 여기서요. 이 차가 아까부터 서 있었어요. 그러면서 요 차도 보내주고요. 오토바이도 보내주고요. 그럼 나도 보내줘야죠. 그런데 요때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었을까요? 이번 사고 보험사는 뭐라고 그럽니까? 아하, 보험사에선 제가 전방 주시를 안 했대요. 90대 10이래요. 그럼 자기는 갓길 쪽에 서 있다가 차로로 들어오려고 했다.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유턴 아닙니까? 유턴이든 아니든 떠나서 이게 90대 10인가요? 이거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. 보험사에서는 원래 정차 호출발이 80대 20인데 그래 90대 10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. 잘 가고 있습니다. 잘 가고 있어요. 앞에 차 갔어요? 깜빡이 없어요. 저게 불법 유턴이든 앞으로 쭉 가는 거든 무관하죠. 완전히 골탕 먹은 거죠. 이런 게 100대형 아니면은 저 가다가 차 한 대씩 서 있으면 가서 잠깐 서갖고 저 죄송한데요. 혹시 들어오실 거예요? 네, 저 먼저 가도 되겠어요? 네, 고맙습니다. 웃기잖아요. 이런 걸 90대 10으로 가는 그 보험사. 이럴 때 웃기는 짬뽕이라고 하는 겁니다.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여야 되겠습니다. 불법 유턴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.